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OT는 끝났습니다. OT는 끝이 났고,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 공법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인데. 잠시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릴 거는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공법이 뭔지,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우리 이제 전체 40문항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먼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법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과목이 뭐야? 부동산 공법이죠. 여기 뭐 명사가 두 개의 명사가 용어가 지금 나와요. 부동산이란 말하고 공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두 개의 이제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부동산이 뭔지, 그다음에 공법이 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오늘 말고도 다른 과목 수업을 하면서 다 들었을 겁니다.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하고 일반적으로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임목도 있습니다. 임목은 우리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의 명칭이요,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토지 공법이면서 무슨 공법이에요? 건물 공법입니다. 만약에 시험 과목이 토지 공법이었다면 뭐는 안 낼까요? 건물은 안 됩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면 토지 공법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만 가르친다 그러냐면 토지만 가르쳐요. 토지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과목이 건물 공법이었다고 하면 토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이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 건물 전부 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두 개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이 토지 또는 건물 둘 다가 이제 중개 대상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름을 잡았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요, 토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몇개 나올 거냐면 26문제가 나올 겁니다. 26개. 건물 관련해서 몇 개가 나올 거냐면 14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약속이 딱돼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안에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법마다 시험 문항에 출제되는 비중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게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과목, 어떤 법을 공부해야 될지가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여러분들하고 둘째 시간을 짜고 수업 내용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26개. 건물에서 14개죠. 어디가 어려울까요? 토지가 어려울까요? 건물이 어려울까요? 토지가 어렵겠다. 느낌상 건물이 어렵다. 둘다 어렵다. 둘다 어렵다. 둘다 어렵다. 뭐가 하나 어려운 게 아니고 둘다 어렵다. 그나마 조금 건물이 좀 쉬워요. 토지가 어렵고 건물이 그나마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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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 공법이 뭘까요? 공법, 공법이 뭘까? 자,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공법이 뭘까? 공법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공법 지나가네 이래 이야기합니다. 요 우리 요 근교에 부동산이 엄청 많겠죠? 그죠? 엄청 많은데 3분의 1은 좀 과하고 절반 이상이 저희 그 렌다나 포는 출신들이거든요. 절반 이상이 요요 관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중개사 하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 아는 분이 많겠죠. 그럼 지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법 지나가네 이래 얘기합니다. 공법이 뭘까요? 공법, 니 아이가 이 아이고. 공법이 뭘까? 공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반대말은 사법입니다, 사법. 그럼 사법이 뭘까? 그럼 사법이 뭘까?
사법이 뭘까? 법이 뭘까? 법이. 법이 뭘까? 법이. 그 다섯 개의 법을 배우는데 이제 법이 뭔지에 대해 법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신 교수님이 없제? 그 내가 할 거야 그거는 못해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제일 잘해 그거는 법이 뭐예요 법이 규범이죠 규범 약속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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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이라니까요 아담하고 이브가 살았잖아 이때는 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죠 둘이 법이 없었다니까요. 둘이 뭘 했다?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아담이 남자제. 돈은 내가 벌게. 뭐해라? 너는 가정을 돌봐라. 이게 둘이 약속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사냥은 내가 할 테니까, 사냥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밥을 해줘. 이렇게 된 거죠. 밥을 해줘. 그러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토끼를 잡아온 거지. 그럼 이브가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첫날 뭘 해줘야 돼?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밥충이라고 해야죠. 밥충?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을 해줘, 안 해줘? 해줘, 안 해줘? 해줘! 해줘! 언제? 저녁 7시에. 밥을 해주는데 저녁 7시인데 아침에 나가는데 밥을 안 해주는 거야. 야, 밥 해주려고 하잖아요. 오, 저녁 7시에 해줄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밥이란 개념을 갖다 잡아야 돼. 여기서 말한 밥이란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기로 한다. 그지? 그 아침을 해주는데 10시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밥이란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기로 한다. 아침을 해주는데 10시 해주면 안 되잖아. 아침이라면 7시 이전에 해줘야 된다. 점심이라면 1시 이전에 해줘야 된다. 저녁이라고 하면 7시 이후에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정하는 거야. 처음에는 밥에서 출발해가지고 봐봐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시간까지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다음날 약속을 했다니까. 아침을 몇 시에 해주기 위해서? 7시에. 응? 그 다음날 또 사냥하러 가는 거야. 아, 이 약속했잖아. 해줘, 안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몇 시에? 7시에. 7시에. 7시에 해주는 거야. 7시에. 뭘 해줘? 밥을 해준 거야, 밥을. 밥을. 사냥을 하러 가는 아담이 밥을 보고 기절이 안 해. 기절을 해, 안 해. 기절을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밥만 해놓은 거야, 밥만.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밥! 이게 물리의 세계야, 물리의 석. 밥! 우리가 말하는 밥이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는 거야? 반찬이 포함된 거야.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분화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죠? 그런 약속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밥만 해주는데, 밥만 해주면 돼, 안 돼? 돼. 왜? 밥 해주려 했잖아. 밥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밥만 하라고 했나?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반찬도 해라고. 그래, 밥만 먹고 가는 거야. 다음날 가니까 아침이 됐어. 또 사냥하러 가, 안 가? 가. 그죠? 아침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싫대요. 싫대. 하기 싫대. 그러면서 이보 하는 이야기가 사모라. 우절킨? 이래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규범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하니까 말로, 처음에는 말로 했다니까, 말로. 말로 하니까 이게 지키지, 안 지키죠? 안 지키지더라. 그래서 이걸 문서로 만드는 거야.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밥은 뭘 말한다? 등등. 그죠? 그러고, 밥에 대해서 밥만 해주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밥이라는 건 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부가 하는 이야기는 밥은 쌀로 물을 붓고 하는 게 밥 아이가? 라고 이야기하고, 아담은 일반적으로 밥이라는 것은 그 밥에다가, 그죠? 플러스 반찬, 그래도 다섯 가지는 있어야 안 됩니까? 세 개는 있어야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 밥이라는 것은 글자는 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밥이란 것은 밥에다가 그 다음에 한식은 국 플러스 김치 플러스 나물 플러스 한 개 3찬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가 입으니까 기분 좋으면 다섯 개 해주고 채소 세 개 이상은 해준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그게 판례야. 그게 판례야. 그게 판례야.
그게 공식적인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게 어디예요? 법원이잖아.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 밥은 밥 플러스 반찬이 반찬 플러스 국이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근데 안 해, 이 야가. 책까지 만드는데 안 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데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했잖아. 다음날 돼도 또 해, 안 해. 또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받아? 그 다음에 일을 받겠죠. 누구한테 또 가? 어? 하려면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법을 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법 조문은 원래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했으니까 아담이 돈을 벌고 이브가 가정 살림을 살기로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지키지는데 잘 지키지든 안 지키지더라. 아직 잘 지키지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 지금 법에 많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아니, 옛날에 있는 상식들이 지금 법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 선을 갖다 사람들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도 나고 자꾸 위반이가 벌어지고 하니까 삼진아웃풋 해가지고 자꾸 법 조문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조문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으로 만약에 통일됐다 그러면 규범이 안 만들어질 건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걸 문서로 만들고 문서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안 하니까 뭐가 필요해? 아, 제재가 필요하겠지. 제재. 제재. 그래서, 자, 처음에 이부가 뭘 하기로 했다? 가정 살림을 살기로 했다. 밥을 해주겠다. 그게 밥만 해주기 때문에, 그죠? 밥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밥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더라. 안 하니까 뭐 하겠다?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5조에 가니까 1, 2, 3, 4를 위반했을 때는 싸대기 3대를 때리기로 한다. 온 힘을 다했어.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규제. 그게 규제야. 규제. 그래서, 아담이 다음날 밥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싸대기 세 대를 탁 때리고 사냥을 하러 가는 거야. 자다가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죠. 충격이 아니야. 충격이죠. 충격이죠. 다음날 더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더 자고 싶죠. 어저께 뭐 했어? 맞았지. 자고 싶어, 벌떡 일라. 그렇지. 벌떡 일어나서 밥 한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게. 사법은요, 사법은 때려, 안 때려? 때려, 안 때려? 사법은 안 때려. 때리는 게 사법이 아니라니까요. 사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사법이란 것은, 갑이라는 사인이 있었고, 을이라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죠? 갑이 을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줘. 금전 소비자 체계를 체결한 겁니다. 매달 며칠을 돈을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갚는 거야. 갚지를 않는 거야. 그죠? 그때, 아니면, 을은, 갑에게 변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갑은 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이걸 사적으로 해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돈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가 사법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권자 각과 채무자 을이 있고 임대인 각과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채권자 갑을 위에 놓습니까? 아니면 채무자 을을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둘이를 동등 위치에 놓습니까? 그렇지. 대동 위치. 그러니까 사법의 원리는요. 사법의 원리는 둘이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하냐면 민법 시간에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힘의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의 사법의 기본 원리는요, 누구 하나를 더 위에 놓는 관계가 아니고 양자는 뭐하다? 평등하다, 대등하다라는 관계를 놓고 설정하는 게 사법의 일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대리나 의사표시나 소멸시효나 채권관계나 물권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양자가 동일한 힘의 균형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법의 일반 원리는 평등 내지는 대등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사법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반면에 공법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은 사법하고는 달라요. 사법하고 다르게
사법이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한 법률 문제를 해는 게 사법이라 그러면 공법은요, 공법은 누가 누구? 국가 내지는 누구? 지자체입니다. 국가 내지는 지자체하고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겠습니까? 누구? 네.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에요. 사법은 밑바닥에 깔리는 정신이 뭐라 했습니까? 양자가 뭐하다? 대등하단 이야기예요. 대등. 공법은 대등할까요? 대등하지 않을까요? 대등하지가 않죠. 그죠? 사법은 대등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어떤 지위에 있을까요? 우월한 지위입니다. 우월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가한다?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규제. 뭐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공법은요, 첫 번째 전부 다 하지 말합니다. 전부 다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뭐 해라, 뭐 해라 등등 잔소리 하는 게 공법이에요. 잔소리 하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하고 대등한 지위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지위에 있다? 우월한 지위죠. 그래서 한마디로 뭘 행사한다고 하냐면 공권력을 행사한다 이래야 됩니다. 공권력. 누가? 국가 지자체. 여러분, 국가 지자체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지 압니까? 이걸 행정청이라 불러요. 행정청. 여러분, 주택공사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주택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아니죠. 공권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택공사는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죠? 반면에 국가 내지는 지자체는 행정청 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뭐냐면요, 이거야. 여기 있는 걸다 읽으면 공법이란 말이 나와요. 부동산 공법. 읽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이란 것은 뭐하고 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가한다?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를 가하는 것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규제를 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규제를 가한다고 해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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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가하는데, 규제를 가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정당성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뭐뭐뭐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럼 규제를 가하는 목적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규제를 가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토지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 주택 거래할 때는 신고해. 야! 전매하지 마.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 있는 제도로 가야 해볼게.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분양권을. 근데 그걸 전매를 하지 말래. 라고 하면 돼, 안 돼? 힘들겠다, 우리. 갈등이 싹 되네. 우리 되게 힘들겠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전매를 하지 말해. 그럼 돼안 돼?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왜? 됐어. 왜냐면 내 재산권이니까. 내 재산권이니까.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장갑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시 빌리겠습니다. 이 장갑을 가지고, 장갑을 당근에 팔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그걸 팔지 말래. 오늘부터 거래 금지. 허가 받고 해. 라고 하는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분양권 전매를 하지 말았는데 그거는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싼데 장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건안 되나?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거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래. 근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팔아야 돼. 팔아가지고 오늘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나도 좀 써야 되고. 근데 내 유일한 재산인데 토지를 팔지 말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흥분 안 해. 막 화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화가 나네, 갑자기. 그렇죠. 그죠. 그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 23조에요.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시 헌법 23조 1항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헌법 23조 1항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여러분 주머니에 만 원이 있어, 만 원이. 마음대로 써도 돼, 안 돼? 되죠. 되잖아. 상관없죠. 왜? 어디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규제를 가한다니까. 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냐면요. 토지나 건물. 토지나 건물이 뭔데요? 토지나 건물이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재산권이야, 이게. 이게 재산권 아이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뭘 가한다? 규제를 가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 아까 얘기했지, 금방 얘기했잖아. 헌법 몇 조에? 와,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한 지 처음 되는데, 헌법조항을 알아요. 그것도 몇 조를? 이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면, 뭘 하면 되냐면, 적지 말고, 설마 헌법 23조를 적은 건 알겠지? 들으면 돼. 충분히 머릿속에 입력시킬 자신이 있다니까? 집중만 하고 듣기만 들으면, 그렇죠? 듣기만 들으면 다 입력시킬 수 있어요. 헌법 23조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들이 규제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헌법에 반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 항이 있어요, 이 항이. 뭐라고 되냐면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은 되는데 그 재산권 행사는 네 마음대로 행사하면 돼, 안 돼? 네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 없다.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내 마음대로 태워도 먹어도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약은 못 사요. 안 판다고? 이렇게 될까? 마약은 못 사. 마약 사면 처벌받아요. 총도 못 사. 파는 데를 모른다고?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한 분들 오시면 마약하고 총 파는 데를 알려드릴게. 대신에 구속되는 거는 저하고는 변론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 어제는 어디에 파는지만 알려주는 거지. 안 되잖아. 그죠? 규제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총 사도 돼, 안 돼? 돼.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미국에서 어떤 주에 가면 대마초를 사도 돼.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공공복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규제의 목적은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공공복리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제가 장갑을 꺼내면서 장갑을 오늘 내가 중고 장갑을 당근을 통해서 팔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돼, 안 돼? 라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걸 금지하면 안 되지.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이분한테 분양권을 전매를 갖다가 막아놔면 돼, 안 돼? 라니까 처음에는 막아도 되는데? 라는 표정이에요. 그 내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장갑 거래를 막는 것은 공공복리 때문에 장갑 거래를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공공복리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막고 토지 거래 허가구의로 지정된 구단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것을 허가를 받으러 하는 것은 공공복리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 하다 안 하다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 거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면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서 내지는 중학교 앞에서 시속 30km 되는데 거기서 위반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과태료를 갖다 과하게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서 뭐 사고가 나면 더 과중 처벌을 하겠다 하는 등등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렇지. 이것 때문에 공공복리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공공복리가 뭡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공이 복리를 듣는 거가? 그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하라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해버립니다. 공공이란 뭐냐면 저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희생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누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공공복리입니다. 옛날에 뭐 벤담인가 얘기했네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공공복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수가 불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누가? 다수. 그 구역 밖에서 내지는 거기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론해서 부동산 가격에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복리로 말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놓은 겁니다. 그렇죠? 분양권 전매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요. 분양권 전매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분양권 전매를 막아버리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는 전매를 못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 다수가 그런 것들이 전매가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고 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내지는 그걸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다수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는 뭐할수 있다?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소수 희생이 있는데 다수가 행복하지가 않아. 소수 희생도 있고 다수가 불행해. 그런 제도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제도는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헌법 위반. 그죠?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요,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당성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뭐로 보고 있더라? 공공, 복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에 있는 모든 규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법에 있는 것 중에서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역. 이거는 뭐 글자만 봐도 알죠?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뭐 하는 데일까요? 사람이 거주하는 데겠죠? 근데 주거지역에 호텔을 짓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주거지역 호텔 못 지어요. 숙박시설 못 지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짓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들 상주 생겨도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규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공법은 이겁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부동산 공포라는 것은 마오마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때문에?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목적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 공포입니다. 공법은 국가나 자체가 공공복리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가는 연습이냐면, 답이 항상 뭐가 되냐면, 이게 답이에요. 공공복리란 말이 답이 아닌 거고, 각 제도마다의 공공복리가 있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해볼게. 투기 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공공복리가 똑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공공복리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 맞잖아. 투기 가지고도 규제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목적이 같을까 다를까? 같다. 빨리 이야기해라. 규제 목적이 투기 과열지구를 규제하는 목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하는 목적이 다르겠죠? 그게 시험 문제야.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조합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조합을 만들 때 어떤 요건들, 그 조합이 구성될 요건들, 이런 것들이 태초부터, 민법처럼 태초부터 원래 있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 그 필요성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모든 제도는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산물이에요. 시대가 만드는 산물.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거든요. 공법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출제하는 문제하고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출제하는 문제가 같을까 다를까? 어?
다르다니까. 올해 시험 문제가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확 호황이면요, 과열 지역을 출제를 해. 불황이잖아, 위축 지역을 출제하는 거야. 올해 위축 지역이 나왔어. 그게 신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거지. 근데 혼자서 막 과열 지역을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주야 주부터 막 요일날 공부하는 거야. 안 나와, 그거 올해는.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히 볼 때, 기출 문제를 볼 때도 그런 방향, 그때 왜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니? 그 시대 사조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특히 부동산 공법은 국가 정책 방향이 굉장히 민감한 법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출제가 되는 법입니다. 그게 공부가 좀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했죠. 한 4, 5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 문정부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죠. 1년에 부동산 정책을 몇개 쏟아내는 줄 압니까? 30개씩, 20개씩 막 쏟아냅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더라? 또는 세법이에요. 공법과 세법 규제를 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야. 전매 제한을 막 강화하고, 막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폭탄을 막 때리고, 막 싹에 쏟는다고요. 근데 이게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지. 그럼 어떻게 해? 풀어야 안 되나? 풀어주는 거지.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얼마 전에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다 없애준다고, 이게.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 관점은 여러분들은 아무데 무조건 규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유가 없는데 규제를 해버리면 저항해버립니다. 저항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따라서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와 뭐를? 토지나 건물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뭐하고 뭐를 규제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했죠.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시비 어디가 많이 논다고? 토지가 많이 놉니다. 토지가. 토지가. 자, 토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은 뭐 합니까? 한마디로 공공복리 때문에 뭐 한다고 했어, 내가? 규제한다고 했잖아, 규제. 자, 토지부터.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공법 안에 6개의 법률 위 시험 과목입니다. 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지 알면 모르겠어요. 그런 법 없어요.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은 뭐로 남다?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 시험 과목. 시험 과목. 그래서 부동산 공법 안에 몇 개의 단행법이냐면 6개의 단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어떤 정보를 갖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공인 중에서 여섯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그죠? 공법을 갖다 공포의 법이다. 공포법, 하여튼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맨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안 그런데,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포에 정말 짜증나는 과목은 맞아요. 진짜 짜증나는 과목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면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용어도 생소하고, 또 어렵고,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준다. 자, 토지부터 해볼게요. 토지면, 어디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요? 뭐 대상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 어디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요? 그렇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국내 우리나라 줄여가지고 그걸 뭐라 한다? 국토라 불러요. 그 국토예요, 국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될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법률 명칭 길죠? 법률 명칭이 오는데 한다 그럽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래 불러요. 국토계획법. 여러분들 책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맨 앞에 보시면 목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놓죠. 제일 첫 편에 놓는 게 뭡니까? 파트 1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줄여가면 국계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글자 한번 볼게요. 글자 한번 볼게요. 자, 법률 명칭을 잘 봐가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일단 대상을 뭘 대상으로 하나요? 뭘 대상으로 합니까? 국토를 대상으로 하잖아.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하잖아. 국토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국토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데. 어? 먼저 마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마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법률. 뭐더라? 공법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규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이래 보지 말고 이제 푸는 겁니다. 용어를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은 뭐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마하고 계획으로서 마하고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로 규제하자? 이용행위로 규제하자. 그러니까 규제가 몇 개 있어요? 계획 규제 한 개, 또 무슨 규제 한 개? 이용 규제 한 개. 근데 규제를 하긴 하는데 뭐부터 규제를 하는 얘기입니까? 선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해 말이에요. 선 계획으로 규제라.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이 만들어냈겠죠. 언젠가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아, 이거 한번 찍어봐봐. 191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는 아닙니다. 1978년?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요. 2003년 시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은 연원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들으면 돼. 앉아, 실제로 적지 마라. 적으면 안 된다. 적지 마라. 볼펜 놔라. 볼펜 놔라. 와그라노. 놔야지. 네. 자, 설명드릴게요. 2003년이라고 했죠. 2003년.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 있겠지. 전. 2003년입니다. 땡 3년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질문. 땡 3년 이전에도 국토에 대해서 선,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다시. 땡 3년에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땡 3년 이전에도 국토 공간을 먼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어. 그러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없었겠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토를 계획을 세웠어, 안 세웠어? 안 세웠지.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몇 년에는? 땡 3년 이전에는, 그죠? 자, 대한민국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니까요. 자, 대한민국 국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 문제점이 뭐야? 문제점. 빨리 얘기해라. 적다는 건 문제가 아니고 현상. 현상이죠, 현상. 남북 분단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건 현상. 그 정치적인 문제지. 그건 국토 전체의 문제. 국토 공간 안에서 문제점. 첫 번째. 빨리 얘기해라.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네? 그죠? 그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동서 간의 불균형이 심했어요. 동서의 불균형. 동서의 불균형. 어디가 개발만 돼 있고? 동쪽이. 서쪽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많이 원하다가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언제를 얘기한다, 제가? 20년 전을 얘기한다. 20년 전을 얘기한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했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했어요? 경부라인.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요. 땡 3년 이전에 90년대 중반에 예, 팩트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제 친구가 94년 5년도에 한 명이 일산에 집을 샀다니까요. 33평짜리 아파트를. 제 친구 갑이. 그래 집대할 때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둘이 손잡고 막 울고 막 그래 부부도 울고 막 그래 있습니다. 일산에 왜 산대라고 하니까 가깝다 이거 이랬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직장하고 회사가 가깝다 이거. 회사가 마포에 있었거든요. 제 친구 을이 분당에 똑같이 33평 집을 샀어요. 당첨이 된 거지. 또 갔어. 둘이 또 손잡고 또 울어. 부부. 아이고. 니 와! 이랬더만 가깝다 이거 이랬습니다. 어디가? 직장하고. 강남이었거든.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거든요. 집값이
3배가 차이나 비싸요. 항상 야야를 불허하는 거예요. 우이 도에 더 많이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근데 이걸 공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경부라인, 북한 라인, 북한 파주 옆에 있잖아. 이거 경부라인.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개발의 축입니다. 한 지역이 개발이 될 때, 한 국가가 개발될 때, 한 도시가 개발될 때 아무 때나 개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축을 잡아놓고 축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축은 옛날부터 있던 축은 어디에 있다? 경부라인 쪽에 축이 있다니까요. 이 축이죠. 그게 어디에서 불평불만을 한다? 어디서 불평불만이죠? 그 옛날에 소외됐던, 실제로 소외를 많이 시켰잖아. 그게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소외를 시켰잖아.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토 공간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개발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국토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럼 뭘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범화해서 이게 개발된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동쪽을,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북쪽을,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남쪽을,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중심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규범화해서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아이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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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의해야 하자 이거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언제? 땡 3년에. 땡 3년에 법이 시행됐으니까 언제 만들었겠어? 땡 3년 이전에 만들었겠지. 그럼 이때 이땡 3년 이전이 누구 어떤 정부인지를 생각해 봐봐. 그죠? 이게 노무현 정부란 말입니다. 국토균형발전.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필요성을 만드는 거 느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드는 거라니까. 그런 목적. 그래서 이제 국토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 다음에 다른 이걸 가지 말고 국토 공간을 놓고 봤을 때 국토를 조금 어떻게 하자? 균형 발전하자.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 정책이 언제 나오냐면 이 이후에 나와요. 그죠? 세종시가 놓으면서 각 지방별로 뭘 쏴버린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방 이전 정책을 시행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요 이후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신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은요, 땡 3년에 만들어지는데, 국토를 갖다 이제 맞아, 선, 계획을 세우자. 그 다음 맞아, 이용을 하자. 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야는, 이 법은 만든 목적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보다 더 길, 이 가지고 10시간 내 수업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천하,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인데, 이 법은 어디에 중점을 뒀을까? 중점을 어디에 뒀을까? 어? 그렇지. 계획이지, 계획. 여기에 중점을 둬요. 이게, 그러니까, 이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계획의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어요. 이용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계획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이가. 이용보다는, 그죠?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면, 자, 그래서, 요. 그래서 이 법은 초점을 어디 맞춘다? 여기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 문제를 내요. 여기서 두 문제를 내요. 전체는 열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계획 속에서, 이게 요거 보면 막 계획 배운다고 좀 더 배울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뭐 실시계획 해가지고 맨날 계획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초점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출제를 할 거냐면요. 열두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계획 아래서 설명을 들어봐요. 계획 아래서 만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적극적 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이용할 때 어떤 이용도 있더라? 소극적인 이용이 있겠죠. 두 개로 나눠요.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용한다를 다른 말로 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소극적으로 이용한다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뭔가를 뭐 한다? 보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존. 방치하는 게 아니고 보존. 유산을 뭐해라 그래? 방치하라고 이제 유산을 뭐해래? 보존. 보존이란 것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쓸고 닦고 잘 이렇게
그죠? 해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계획 아래서, 성계획 아래서, 그죠? 개발과 보존 두 개의 테마로 나옵니다. 자, 개발을 또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이 개발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개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뭔가 하나가 탁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신도시. 여러분이 신도시 앉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옛날에 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뱀이 기다리고 쥐가 있고 뭐 그랬을 겁니다. 야생동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는 뭐 했다? 싹 90년대 쫙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다?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다고요? 도시개발. 뭐라고요? 도시개발. 뭐라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냐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법. 신도시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뭐 아래서? 도시개발법 아래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고, 원래 뭔가가 있긴 있어. 원래 있어. 있는데, 있는데, 비실거리고 헤어지고, 그죠? 제대로 서 있지 않아. 비실비실 거리는 거지. 근데 야를 어떻게 하자? 똑바로 다시 세우자. 원래 없는 게 있어. 있는데, 너무 낡았어, 이게. 낡았다고 해서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고쳐 쓰자, 이겁니다. 고쳐 쓰자. 이게 뭔데라고 하니까 이게 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맞아 정비를 하자. 라고 줄여가지고 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하고? 도시 환경하고 무슨 환경? 주거 환경을 정비하자. 다른 말로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야.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은요, 노래를 부르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택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했죠. 그죠?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만다 정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원래 내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 주택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걸 싹 마고, 밀어버리고, 지어 안 지어? 지어. 가지고, 누구한테 줘? 내한테. 원래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노래를 부르면요. 뭐냐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헌집 죽게, 새집다오. 아, 이게 정비법이라니까? 그 재개발 정책이 그러니까요. 벌써 몇 개 했어요, 법? 세 개죠. 국토를 맞아?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맞아? 이용을 하자. 이용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이용하는 게 뭐야? 도시개발법. 원래 있어, 없어? 있어. 고쳐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죠? 두꺼워도 두꺼워, 헌집 죽게 새집다고 뭐라고요?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정비법이라고 불러요. 정비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보전 파트는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봅니다. 보전은 안 봐. 올리마자 개발하자. 개발하되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쪽으로 개발하자. 요거는 원래 있어 없어? 있지. 있는 것을 마자 재창조하자. 그걸 잘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명칭은 알 겁니다. 이게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개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농지는 보존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서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우리 앞 세대가 잘 보존했던 농지를 받아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농지법입니다. 시험 문항이요. 시험 문항. 여기까지가 토지 관련입니다. 시험 문항이 여기에서 12문제. 도시개발법에서 6문항.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정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몇 문항? 6문항.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몇 개? 2문항.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총 2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기에도 지금 어디를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26개인데, 이제 토지 관련해서 지금 4개를 다 해버렸어요. 다시 볼게. 이 법률 명칭이 오는데, 멍청하게 그냥 법률 이름만 외우는 분들이 한 달 걸린다, 한 달. 공부를 그러면 안 돼. 자, 다시. 봐. 법이, 부동공법은 규제법이야. 규제법이야. 뭐와 뭐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토지 관련하고 건물 관련이 있다니까요. 토지 관련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몇 개를 치르는데,
4개를 치른다고. 4개를 치는데 전체를 보는, 국토 전체를 보는 거야. 대상이 국토 전체를 이용을 먼저 해야 돼, 개발을 먼저 해야 돼. 어? 이용을 먼저 해야 돼, 계획을 먼저 세야 돼. 계획을 먼저 세야지. 그 국토를 갖다 선 마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게 뭐더라? 국토 계획법이 있다고. 그게 여는 시험에서 어디로 온다? 계획에서 온다니까요. 계획. 그다음에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이용을 하는데 저 푸른 초원에서 이용하는 거야. 신도시를 만드는 거야. 뭐야? 어? 도시개발법. 두꺼봐 두꺼봐 흔집 줄게. 흔집을 이용해가지고 새 집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야? 정비법. 그리고 보전 대상이 있죠. 개발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라고? 농지. 네 개 다 있잖아. 끝. 끝. 네 개 다 있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문항수가 달라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공부해야 된다? 야겠네. 야가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네. 그리고 개발법과 정비법이 또 따로 있는 법입니까? 국토계획법에서 파생되는 겁니까? 그렇지. 파생되는 거야. 파생되는 거. 야를 모르면 몰라. 예를 들어서 구단을 못 외우는 거야. 구단을 못 외우는 거야. 잘 말이 더듬어지네. 잘 들어보세요. 구단을 못 외우는 거야. 구단을. 방정식이 어렵게 써, 쉽게 써. 어려운 게 아니고 모르죠. 와, 완전히 방정식은 너무나 어렵다고. 국계법이 안 돼 있죠. 개발법, 정비법이 어렵게 써, 쉽게 써.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 근데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정비법이 어려워요, 개발법이 어려워요, 이야기한다고. 당연히 어렵지, 뭐. 처방은, 이거 돼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안 돼 있지, 뭐. 처방은 똑같습니다. 이거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항상 오면 돼요. 저한테 지금 오면,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우면, 이거는 돼 있어요? 물어봅니다.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가라 그럽니다. 자꾸 다리가 저린데, 자꾸 어디가 아프대? 허리는요? 이러니까? 허리도 아프대. 그러면 어디? 다리를 고쳐야 돼? 허리를 고쳐야 돼? 그래. 수학이 엄청 어렵대. 구구단이 안 돼 있는 거야. 어쩌라고 내보고. 구구단 외워야지. 그래서 공법은 여기가 허리입니다. 핵심. 이렇게 해서 토지 관련 끝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건물 관련해서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거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법 한 개? 건축법. 그 다음 뭐가 있다? 주택법,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 7, 주택 7.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주택법이라는 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도 뭐 일종인데? 주택도 뭐 일종인데? 건물. 주택도 건물이잖아. 그런데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어요. 미국에 주택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앞에 계시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앞에는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틀리면 기억이 오래가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나는 시험에 꼭 합격한다 라는 분 계십니까? 올해 꼭 합격한다. 그렇지. 앞에 다 손대네. 다 들면 안 돼. 앞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앞에 앉으면 돼. 앞에 앉으면서 저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고 계속 질문에 답변하고 틀리면 긴장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틀려도 돼, 안 돼요? 되죠? 틀려도 돼. 자, 그래서, 건축주택이 있는데, 주택법은 굉장히 특이한 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때문에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는 뭐로 다 규제해버린다? 건축법으로 규제해버립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가보시잖아요. 유럽에도 가보시고, 동남아도 가보시고, 일본도 가시고, 뭐, 미주족도 가보시고. 그러면 그 나라의 특성을 잃어볼 건데 우리나라가 하고 외국하고 가보면 저는 제일 먼저 공법 강의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느낀 게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도 가서 느끼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유달리 그렇죠. 아파트가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높을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주택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당연히 어디가 우리나라는 많을까요? 대한민국은? 공동이 많죠. 미국은? 아이고 그렇네. 유럽은? 영국은? 프랑스는? 독일은? 호주는? 어디만? 일본은? 일본 단독이 많습니다. 어디만?
우리나라만 공동주택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54대 54, 55. 지금 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54대 46입니다. 기이하다, 안 기이하다? 기이하죠. 외국인들이 보면 놀래요. 제 친구 톰이 와가지고, 야, 진짜, 와, 신기하네. 와, 뭐 아파트가 뭐 이래 많아. 뭐, 야, 아파트가 얼마라고 막 이래. 그 돈이면 아주 가가지고 외곽지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죠? 산을 보면서 크넓은 데서 살 수 있는데, 왜 저 성냥갑 속에서 막. 유달리 여기에 대한 선호가 높더라. 그래서 만드는 게 뭐야? 그 주택법이에요. 기초택법이에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봐. 여러분 동네에 빌라를 지었어요. 100평짜리 빌라를 지었어. 100평짜리. 근데 1세대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을까 안 받을까? 투기 가해주고 분양가 전면 제한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왜? 그건 건축법 규제를 받거든요. 주택법과 건축법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데 건물도 규제하는데 건축법은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29개 이하죠. 그러면 건축법 규제를 받아요. 주택법은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이 되죠. 그러면 주택법 규제를 받습니다. 끝.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특히 이제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어. 필요를 만드는 거 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단독의 비율이 높다고 했잖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그죠? 외국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필요가. 이게 높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규제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홍콩, 싱가포르, 여기 갖다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근데 홍콩과 싱가포르 갖다 국가로 생각하진 않지 않나? 그냥 도시지 그냥 국가로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가 들어가면 영토, 뭐 군대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국가는 맞는데 홍콩은 아니고 싱가포르 국가는 맞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국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띠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드는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택법을 만드는 게 오래됐을까, 오래 안 됐을까? 이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파트라는 개념,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온지 아시죠? 1900? 아파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00? 그렇죠. 70년대입니다. 7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원래 정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대규모 택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신도시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신도시가 어디예요? 최초 신도시? 강남! 아, 강남. 왜 그래? 강남이 신도시인 줄 신도시, 모릅니까? 강남 잠실. 또. 목동. 분당 다 신도시 아닙니까? 분당 아니다. 지금 무슨 분당이지. 자,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개? 7개. 몇 개 나옵니까? 26개. 33개, 40개, 끝. 그래서 이렇게 40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법률이, 자, 한번 생각해봐봐. 전체를 통할하는 법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해. 그래서 국토를 맞아?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웠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저푸른 초원을 이용하면? 도시개발법. 있는 걸 재창조하면? 어? 정비법.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보존하고? 농지를 보존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토지 끝이라니까요. 건물 관련해서 29개 이하면 건축법. 30개 이상이면. 그래. 여러분, 댁 근처에, 집 근처에 빌라 있죠? 빌라인데 28세대야. 그럼 뭐 받고 지었을까? 건축법.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양하냐면요. 선착순 분양해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니까. 주택법 적용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청약 통장을 들어가야 돼. 그런 차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러면 끝이란. 이러면 다 40개 다 했어. 자, 마지막으로, 이게 왜, 그러면, 공법이라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규제법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겠어요?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수백 개. 그죠?
규제법이 수백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시흥 과목으로 요 안에, 요 봉지 안에 몇 개가 되냐면, 약 2, 300개 정도의 규제법이 있다니까요. 부동산 규제법이.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낸 거예요. 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시흥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흥 과목을 만들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개를 끄집어냈을까?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아, 6개가 왜 시험 하나의 과목으로 엮여져 있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걸 알고 책을 봐야 돼. 무뚝뚝 보자마자 줄 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자, 6개를 제가 잘 분석해 봐봐요. 자, 먼저, 6개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토지나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토지하고 건물. 자, 그러면 토지를 대상으로 할 때 어디를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어디를 대상해야 돼? 서울만, 수도권만 볼 수 없잖아. 경상권만 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한다? 국토 전체를 대상하는 거야. 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법이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이 대한민국 국토를 마하자. 마하자. 계획을 세우자. 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위헌 법률. 몇 문제 논다고 했어, 내가? 12개 논다고 했잖아. 있지? 국토 안에 보니까, 저푸른 초원도 있어, 없어? 있어. 저푸른 초원이 있다니까요. 저푸른 초원인 상태에서는 어떤 법의 규제를 받아요? 도시개발법, 무슨 도시개발법? 농지법의 규제를 받지. 그죠? 농지법 규제를 받잖아. 이 농지를, 이 저푸른 초원을,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촌, 분당, 동탄 이런 신도시를 만든다고. 무슨 법이 개입을 해? 네? 도시개발법이 개입을 해가지고 신도시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택지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 택지 위에다가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짓는데 우리 학원과 같은 상가 건물을 짓는 거야. 상가 건물을. 에이? 무슨 법이 통제를 할까? 아, 왜 그래? 건축법이 통제를 하겠지.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무슨 법이 통제를 할까? 그래. 신도시 안에. 근데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무슨 법이 통제를 하고? 주택법이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신도시를 쓴다니까? 시간이 지나, 안 지나? 시간이 지나잖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노화되고 노후불량 건물이 생기고 그물이 녹물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기둥이 흠뻑 파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아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야. 이럴 때 처음에 30년 전에 지을 때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세대당 0.7대만 해도 됐거든. 근데 집이 아니고 지금 세대당 집에 차가 몇 대 있어? 여기 두 시. 어떤 집은 3대가 있는 거야. 그 집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거야. 아침마다 주차 전쟁이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쓸까? 아니면 버리고 이걸 버리삐고 다른 데 새로 만들까? 고쳐서 쓸까? 그래 고쳐서 써야지. 뭐를? 도시 환경하고 무슨 환경을? 주거 환경을. 도시 환경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도로가 4차선밖에 안 돼. 그럼 늘 필요하지. 세운 상가가 70년이 됐는데 넉넉한 거야. 새로 지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무슨 환경을? 주거 환경을 맞아 정비를 하는 거죠. 6개 다 했겠네. 국토개입법 하나, 농지법 둘, 신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안에서 건물 짓는, 주택을 지으면 완성이 됐지. 완성된 것을 고쳐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뭐? 6개 다 됐네. 근데, 왜 이 6개가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 야! 이때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 그래서 니네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를 때, 요 6개 법은 알고 와야 돼. 몇 개는 맞춰야 돼? 몇 개는 맞춰야 돼? 어허이, 24개 안 맞춰도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해도 반은 맞추고 와. 반은. 찍어서 반은 맞춰. 그럼 뭐 줄게? 자격증 줄게. 그러면 최소한 니네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뭔지는 알아. 그럼 여러분들 이 여섯 개만 알면 개업을 해가지고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잖아.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규제를 배워 안 배워? 빨리 이야기해라. 다리 아프다 지금. 배울 거잖아. 근데 이걸 알면, 잘 들어봐. 이걸 알면 그건 혼자 해도 돼. 이 말이야. 의대를 졸업하면 잘 모르는데 사람의 내과라도 뼈 구조는 안다고. 그래서 네가 해도 돼. 보톡스는 놓을 수 있다고 네가. 내과지만은. 그래서 자격증을 준다니까요. 똑같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되면 여섯 개로 끝이 나는 거 아니야. 끝이 나는 거 아닌데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을 봐도 뭔 말인지 읽을 수 있다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거는 요거 60점 넘는 자격을 가져. 그러면 그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전문 분야로 나가. 공장도 해보고 다른 토지도 해보고 한번 공부해봐라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주는 거야. 그래서 가장 필요한 여섯 개를 갖다가 수백 개 중에서 여섯 개를 끄집어. 눈 뜨고 끄집어 냈을까? 눈 감고 했을까? 그눈 뜨고 했다니까요. 눈 뜨고 끄집어 낸 거예요. 이게 보통 공법 여섯 개 가지고 있는 법의 특징입니다. 요 구조를 먼저 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요.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이 오바됐는데 1분만 더 할게요.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냥 여섯 개가 그냥 여섯 개의 법률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걸 내가 이해하고 싶었다. 그걸 한 시간 동안 그걸 어느 게 대장이야? 예. 약안돼 있으면 놀래라. 씨. 약안돼 있으면 아니 자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깨울 때가 됐나 싶어. 약안돼 있으면 공부해도 소용없어. 약안돼 있으면 해봐 소용없어요. 약안돼 있으면 해봐 소용없다고. 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든 영향을 이쪽에서 얻어야 돼요. 상반기 3월 달까지 벚꽃이 피기 전까지는. 아, 들어봐 진짜. 벚꽃이 피지. 야가 됐지.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야를 하면 돼요. 쉬워. 엄청 쉬워. 뭐가 됐기 때문에? 얘가 돼 있으니까. 얘가 돼 있으니까. 엄청 쉬워. 하는 거지. 이걸 중반부에 하는 거야. 중반부에. 뭐 하기 전까지? 반팔 입기 전까지. 아, 이거 공부에 대한 시기가 달라. 진짜 달라. 초등학생한테, 초1한테, 초1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 뭐부터 가르쳐야 돼? 덧셈, 뺄셈, 그죠? 그다음에 곱셈을 배우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고 가르쳐야 될거 아니야. 이거 하고 이게 됐지. 그다음에 봄에 이걸 한다고. 그럼 반팔 입지. 반팔 입지. 그럼 뭘 한다고? 어디 갔노? 여기 주택 보고 하고. 그 시험 치러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잘못된 공부가 뭐냐면 이런 논리 체계를 몰라. 그냥 처음부터 줄 맞힌다니까. 주택법 건축법 공부하고 어렵다고 난리 칩니다. 확 당연히 어렵지. 구단이 안돼 있는데 뭘 이걸 갖다 한단 말이고. 근데 수업은 한다 안 한다? 아, 수업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과외를 한다 그러면 나는 봄 되기 전까지 이것만 하고 안 해. 과외가 아니고 학원이거든요. 그러고 전국 수험생을 대상하니까 실력이 다 다르잖아. 제로도 있고 많이 된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근데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걸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된 분들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굉장히 토지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섯 개 법률의 체계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토경영법률은 요 구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 법률을 굳이 여섯 개 법률을 갖다 막몇 문제로 외우지 않아도 이런 논리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이제 국회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